하고요? 아, 가을 좋아, 이거. 아, 진짜요? 아유. 이야.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오. 와. 빨리 어때? 자, 오늘 5kg야. 아, 6kg. 아, 잘 사는 뒤에 보면 배가 하얗죠? 네. 자, 이 정도입니다. 네. 하고 보겠습니다. 역시 카메라를 끄고 하니까 예,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네, 완전 멋지게 스킵이게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요거는 물을 좀 이제 매달아서 뺀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물을 뺀 다음에 제가 그냥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. 매일 잡는 광어니까요. 네. 얘는 성질이 굉장히 더럽거든요. 네, 그래서 카메라 앞에 일단 죽이고 데려가고 있어요. 그 숭어가 어떤 숭어가 있냐면 가숭어, 그리고 숭어랑 가숭어가 있어요. 그래서 숭어를 보리숭어라고 하는 거 있죠. 보리숭어. 그 보리숭어는 이제 그 그냥 숭어에 죽게 들고요. 뭐 개숭어, 예, 그게 이제 그냥 숭어라고 부르는 거고. 얘는 숭어가 뭐가 유명한 숭어 밤이. 예. 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성질이 엄청 급해요. 예. 성질이 엄청 급하고 얘가 진짜 익혀지면 안 하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소문입니다. 얘는 눈이 노란 게 있어요. 걔가 그 참숭어, 그래서 가숭어라고 하죠. 그 가숭어라는 거를 가짜 뭐 숭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참숭어로 바꿨어요. 원래는 뭐 가숭어라고 하고 뭐 숭어라고도 하고 저는 뭐 다 뭐 지역마다 또 틀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 정리 좀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신 타월로 일단 손도 깎고. 자, 잠시만요. 너 위에서 날 쳐다보게. 자, 자, 보이나? 보이죠? 네. 오케이. 자, 오늘 좀 진짜 이거 뭐 묻었죠? 아,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이거. 좀 짜증나네요. 예. 그래도 참아야죠. 뭐 어쩌겠어요. 자, 숭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얘가 눈이 까맣잖아요. 일단 그러면 그냥 숭어예요. 숭어. 예. 숭어는 보리성게라고도 하고, 보리성게란다. 보리숭어라고도 하고, 그다음에 개숭어라고도 해요. 요거는 이제 어떤 맛이냐면은 약간 탄력 있고 좀 그냥 쫄깃쫄깃 뭐 요런 서걱서걱 뭐 이 맛으로 먹는 거고, 근데 뭐 숙성이다 보니까 뭐 그 맛이 뭐 일단은 뭐 좀 더 부드럽게, 저희는 숙성 이거 화로 기준입니다. 화로. 네, 그리고 이 숭어는 노란 눈을 가진 숭어가 있어요. 노란 눈. 요 눈이 노란 눈이 있는데 걔가 이제 가숭어라고 해요. 그거는 또 참숭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밀치, 예, 밀치라고도 부르죠. 근데 혈압육 색깔이 일단은 뭐 이거는 아마 새빨갈 거예요. 요거는 거의 양식을 안 하고 자연산이고, 예, 그 눈이 노란 가숭어들은, 참숭어는 약간 연분홍이에요. 그리고 조금 기름지고, 어쩔 때는 약간 좀 민물 그 흙내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저도 이제 이거, 저는 여기 와가지고 요것만 먹었기 때문에, 요게 지금 철이 어떠냐면 아마 6월까지 아마
요게 보리 날 때 뭐 그거라 해가지고 동해는 조금 더 일찍 잡히기도 한데 요게 이제 또 오늘 갔는데 주시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숭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숭어 밤이 있어요. 숭어 밤. 예, 숭어 밤. 요거는 일자로 그냥 자르더라고. 근데 이게 또 생선 비닐밖에 없으니까 말도 이거 아유 얘는 막 성격도 급하고 장난 아니에요. 얘가 성격이 뭐 고등어 저리 가랍니다. 아, 한번 하는데 뭐 온 데 다 튀겨가지고 비닐도 얼마나 별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다섯 마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숭어밤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게 진짜 이게 닭똥즙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. 숭어밤을 안 먹으면 숭어를 먹었다고 말하지 마라. 뭐 약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밤냥갱 밤냥갱 숭어 밤냥갱 밤냥갱이 밤이 좀 작네요. 밤냥갱 밤냥갱 다섯 개 밤냥갱 밤냥갱 여섯 개 모았어요. 숭어 살 뜨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예. 여기에 손질이면 엄청 아프거든요. 요거 잘라내야 되고 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숭어밤이에요. 숭어밤. 숭어밤 같은 경우에는 숭어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진짜 별미거든요. 이렇게 따서 자 따죠. 저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요 안에가 비린내 복막 같은 약간 뭔가 이 막이 있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이게 닭똥집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잘라냅니다. 이렇게 안을 저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을 잘라내요. 잘라내고 끝에 이렇게. 그럼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씻어내면 되고 예, 씻어내면 되고 그 요게 지금 이제 소금장 그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. 숭어밤 이게 진짜 밤냥 정말 맛있어요. 네,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손질 제가 보셨죠? 예, 요거 꼭 숭어 드시면 숭어밤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. 숭어를 먹을 때는 숭어밤이 없으면 네, 그 숭어를 먹은 게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요 끝에 이제 막 같은 거는 제가 다 씻어낼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사실 먹는 거죠. 숭어를 근데 이게 진짜 잡을 때 활 그걸로 하면 진짜 잡을 때 숭어 좀 아 좀 짜증나거든요.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숭어가. 근데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. 또 숭어 한 며칠 또 숭어 잡겠네. 이렇게 이게 여섯 마리 양이에요. 이거 이제 씻고 마무리. 자, 다 이제 손질하고 씻고 왔어요. 네. 자, 숭어밤.